존경하는 농업인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사과콜라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충주농협에서는 해마다 5대 장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튜브로 교육하게 됨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농업, 농촌에 끼칠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빨리 코로나 종식이 돼서 평온한 일상이 돼서 영농 잘 하셔서 풍년 농사 이루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업기술 컨설팅의 안이영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콩다수화 재배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종기가 좀 많이 남았지만은 벌써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에는 육묘이식 재배가 늘기 때문에 그 파종을 좀더 어떤 면에서는 이식을 생각을 하신 분들은 5월달 들어가서부터는 우리가 파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앞에 여러 가지 콩에 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콩 파종상 모습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육묘이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의 경우에서는 많은 작물들이 이렇게 육묘이식 재배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초기에 이런 새들이 빼먹는 거라든가 이런 결주를 예방을 하고 또 그러고서 잡기상으로 우리가 좀더 안정되게 우리가 정식을 하고 그러고서 초기에 포장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육묘이식 재배는 이제는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안전 재배 기술에 대한 거. 지금 이콩 있잖아요. 전국에 그 콩에 대한 아주 전문가들이 재배할 때 무안 같은 경우에는 300평에서 600km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콩이 주산지인 여러 지역에서 단양이라든가 또 이런 충북의 여러 지역에서 우리가 한 450km, 한 500km까지 수확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이 지역에서 상가지가 많고 콩 재배 농가가 많기 때문에 좀더이 콩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좀 다소 기술을 투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콩이 품질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걸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수확된 콩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윤기가 나 있습니까? 그게 콩이라는 게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우리가 보편 타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지어왔습니다. 이제 콩의 경우에 평당 2kg를 생산을 하고 평균 가격 kg당 5천을 해서 평당 10,000원 정도가 수입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수익성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콩의 경우에 혼자서 파종하고 또 아니면 혼자서 정식을 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 수확을 다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콩에 대해서 좀더 콩이 정형화된 모습, 콩알의 크기가 거의 일정하고 그러고서 이 싸르기가 없는 그런 윤기가 나는 콩에 대한 것을 좀더 수확을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종에 대한 것은 보급적으로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거의 요새는 우리가 평당 1kg 선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런 품종들로 다섯 품종들로 대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정확한 기술을 투입을 하면은 평당 2kg까지 그걸 최대 목표로 해가지고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농가에서도 평당 1.5kg에서 2kg 그 사이 그 사이를 수확을 할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때 콩의 경우에 너무 일찍 파종을 하게 되면은 발화가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콩의 경우에 뭐터 이렇게 일찍 하냐? 그러면 수확량이 더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늦게 파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6월달에는 뜨겁고 건조해지면서 어떤 면에서는 발화가 안된 경우가 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콩의 경우에는 우리 충주 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5월 말 정도에 우리가 직파를 할 때는 5월 말 정도, 또 정식을 할 때는 6월 상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재배관리법에서 도장을 억제하고 결실을 유도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콩의 경우에 나중에 8월, 9월 달에 너무 우쩔어가지고서 결실률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처법이 없었습니다. 최근의 경우에서는 이것을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전환시키고 결실로 유도하는 여러 가지 기법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제대로 우리가 된 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5월 하순 정도에는 파종 작업이 돼서 우리가 7월 22일 날 이때까지는 영양생장으로서 최대한을 만들어 놓고 그때 순축이 작업을 하고 그러면은 한 달 정도 후에 꽃이 많이 피면서 꼬투리들이 많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짜라는 것은 꼬투리가 맺힌 양에 따라서 너무 적게 맺히게 되면은 줄기만 우쩔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많이 매달리게 되면은 생식으로 되면서 우쩔함이 없이 결실량이 극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연면살포를 통해서 그러한 기능들을 더 높이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절대 우짜람이 없이 우리가 최대의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게 콩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심지 마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재식 밀도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300평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2만 포기까지 우리가 식재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새총을 처리한 것입니다. 근데 요 최근에 와서는 이 새들 있잖아요. 이 새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류 기피제도 되지만은 이런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근데 이 냄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면역이 생겨서 그런가 이제는 이 새총을 바르더라도 많이 빼먹는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먹진 않더라도 빼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놔두다 보니까 장애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잘 자란 분재라고 유황이 들어간 분재가 있습니다. 종자 소독제로 많이 쓰이는데 그걸 일부 넣게 되면은 황냄새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덤비지 않기 때문에 조류 피해를 경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때 이 콩이 농사에서는 특히 직파를 하는 농가의 경우에서는 좀 더 이런 미생물, 기랑 미생물에 의해서 콩으로 침입하는 이런 병해를 잡을 때 엑스갈리버가 들어가는 방법 또 아니면은 이때 초반에 뿌리가 나오면서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게끔 시킬 때 우리가 이런 타이포라든가 이런 몇 가지 그 영양제를 혼용을 해서 같이 그 버무려 주는 경우도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계식으로 파종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발화를 하는 모습들이고요. 그 15도 이상 이 땅의 온도를 해가지고서 15도 이상은 돼지만이 지온과 수분이 있을 때 우리가 발화가 됩니다. 가뭄에 콩나듯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부지런해도 안 되고 우리가 적당하게 토양에 비가 와가지고서 적당한 수분을 머금고 있을 때 그러면서 로타리 작업이 가능할 때 신속하게 우리가 파종 작업을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한 작업입니다. 자, 번엽이 전개되는 모습이죠. 충실도가 굉장히 높으면서 우리가 잘 번엽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우리는 좋은 면을 만들어가지고서 우리가 이식 재배를 하고요. 한 포트당 우리가 두 개 정도 우리가 발화를 시켜가지고서 성장시킨 묘를 우리는 그 정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때 그 좋은 묘 한 번은 다수확의 비결이라는 걸 꼭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묘의 길이는 우리가 15cm 정도고 그리고 이파리는 3장 정도고 25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식 2일 전에 묘상에서 뿌리 발근제를 살포를 해가지고서 충실도를 더 높이는 작업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고서 이게 이파리가 넓다 보니까 조금만 크게 되면 확 우쩔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콩나물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이때 좀 더 환기량을 강제적으로 늘려줘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또 포트 관리를 띄워야 되고요. 그래서 공기 순환팬이라든가 안 되면 집에서 헌 선풍기라도 꺼내가지고서 회전을 틀어가지고서 바람을 우리가 좀 일으켜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직이 충실도를 높이는 여러 몇 가지 영양제들을 우리가 살포를 해주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그 기능성 있는 좀 더 억제제를 조금 살포를 해가지고서 너무 우쩔한 것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새는 기계 이식으로 많이 흐르고 있어요. 기계 이식. 또 이식 재배에서 활착 상태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콩밭. 콩밭은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여기서는 이 입상 고토석회, 입상 고토석회를 꼭 그 넣는 것이 좋습니다. 콩은 이 칼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미량 성분을 많이 필요한데
이런 그 석회 고투가 들어가게 되면은 초기 생육이 안정화되고 나중에 콩의 품질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고서 또 뭐냐면은 콩 전용 복합비를 반드시 선택을 합니다. 성분이 좀 틀려요. 여러 회사마다 틀리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항상 공통점은 뭐냐. 인산질 성분이 좀 더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붕수하고 우리가 그 고토죠. 고토하고 붕수가 꼭 들어있는 이런 콩 전용 복합비료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경운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 이거는 기계로 파종하는 것입니다. 멀칭이 없이 넓은 토양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돌아가면서 요 땅에 닿을 때 요때 콩이 씨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예. 또 콩밭에 또 풀들이 되게 많이 나죠. 그래서 발화 억제제를 또 제때 잘 살포를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라쏘, 알라계통을 많이 쓰죠. 또 그러고서 조금 더 효과가 올라가는 게 두알계통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세알계통을 잘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풀밭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초반에 좀 어렵겠지만은 입재로 뿌리는 방법 또 유재를 뿌리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발화 억제 작업을 하고요. 나중에 생기 때는 화분과 잡초들만 전문적으로 잡아주는 이런 나부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을 해서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품질 충주콩에 대한 그 다섯 재배법에 대해서 좀 더 이런 그 시비법에 대한 거, 뿌리 생장 또 스트레스를 억제를 하면서 이런 병원균에 대한 항균력을 높이는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을 있잖아요. 우리는 좀 더 그 매뉴얼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 콩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장애 증상에 대한 거 또 그러고서 병충에 대한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종합적으로 해서 시기별로 처방할 수 있는 그 처방전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주로 생육 단계별로 생길 수 있는 병과 충과 그러고서 이것을 좀 더 경감시키기 위해서 영양제하고 이 세 가지를 처방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서 영양제. 그래서 좀 더 종합적인 약재들을 통해서 이 콩밭에 주로 약은 많이 안 뿌립니다. 콩밭에서는 한 3회에서 5회 정도 약을 뿌리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 지역에 맞게끔 저는 추천은 5회 방제력으로 해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하게 되면은 콩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평당 2kg까지 수확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콩들은 주인이 발자국 소리를 듣고서 푼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냥 예전에 우리가 콩 그냥 호미로 풀만 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도 콩에 대한 전문 농장을 만들어서 생력화 재배로서 관리를 하고 드론으로 방제를 하게 되면은 콩 또한 좋은 그 효자 품목으로 등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게 있잖아요. 이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해서 있잖아요. 여기서 이 뿌리에 혹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이게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을 해서 요소 비료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농가는 아, 콩이 쉽다고 그냥 생땅에다가 그냥 이 콩을 한 번에 많이 심고 많이 나오길 바라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콩밭에 이런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땅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초기 생육이 떨어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때는 바로 뿌리옥 박테리아를 접종을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미리 우리가 한 해 전에 콩을 일부 심어가지고서 이 박테리아를 늘려가는 작업 아니면은 우리가 기존의 밭에서 흙을 떠가지고 접종을 좀 뿌려서 접종을 하는 방법 콩 찌꺼기를 넣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얘들이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이 생육에 필요한 질소질, 요소비를 만들어내가지고서 꾸준하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생장이 되게 빠릅니다. 매일매일 요소비료를 연하게 뿌려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생육 초기에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별로 안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때 생육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요소비료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조금씩 뿌려가지고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근데 막상 얘들 있잖아요. 8월 말 정도에 꽃이 필 때가 가장 왕성하게 요소비료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때 꽃투리가 얹게 되면은 그러면 전부 다 우쭐하는데 다 써버려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걸 너무나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활동성이 있을 때 그럴 때 많은 꼬투리들을 확보를 해가지고서 그 비대적으로 쏠리게끔 만들게 되면은 콩은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수학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게 우리가 그 한 구멍당 여러 개를 파종을 했죠. 소금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얘들이 연약한 포기들이 작업을 하면서 상처를 받을 때 또 비바람에 흔들렸을 때 이때 이꽃병 증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런 아쿠도하고 루엔스 또 아니면 올팡 이런 살균제를 살포해 주시게 되면은 이때를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번엽 생장하죠. 자, 그래서 연면적을 가능한 빨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콩은 영양 생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7월 22일 정도까지를 전 보고 있습니다. 그때를 영양생장적으로 충실한 상태에서 연면적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콩농사의 성공 지름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 생육이죠. 여러 모습들입니다. 멀칭을 안 한 데도 있고 넓은 멀칭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뜨겁고 건조해지고 토양 수분이 없게 되면은 양분 흡수가 안 되면서 황화되는 증상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때 물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물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연면 살포로서 뿌리 발근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상부 쪽으로는 우리가 그 아미노산제를 줘서 엽색을 좀 진하게 만들고 또 초기에 나올 수 있는 여러 장애들을 예방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생육이 떨어진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 그 빈약하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콩이 별로 맺히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찍 파종한 콩밭의 경우에 요 부분에서 약간 황화되는 것은 아직까지 야간 온도가 좀 떨어질 때, 야간 온도가 떨어질 때 그때 철분이 못 올라올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좀 더 이런 아미온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철분이 좀 들어있는 미량 성분 영양제, 그 특히 콤비라든가 효원 마이크로를 한 번 정도 뿌려주게 되면은 상당히 좋죠. 그때는 진드물 방지를 겸해서 또 아니면은 모두 싹하고 같이 넣어가지고서 종합적인 방제를 하면서 이렇게 초기 생육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좀 엽색이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가물고 그럴 때는 요소추비 또 아니면은 효원 마이크로 또 콤비 이런 것들은 미량성분제이고 요소는 좀 더 생육을 좀 진하게 만들면서 빨리 촉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 대면적을 했을 때 물이 고이면서 뿌리가 물고 좀 시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줄기 마름병 또 뿌리 이런 역병 계통이 생길 때는 우리가 등록 약재로는 아리헥스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메딕스를 살포를 하게 되면 되고요. 무조건 물이 잘 빠지게 해야 됩니다. 또 진드물도 의외로 뜨겁고 건조하면 이렇게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나라바이오에서 나온 모두싹충도 진드물 쪽에 방제가는 상당히 잘 나옵니다. 모두삭충이나 아니면 헥사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살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관수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지속될 때는 적절하게 관수를 해줘야 되고요. 특히 칼슘은 뜨겁고 건조할 때 또 생육이 빠를 때는 많이 필요한데 흡수가 안 되기 때는 칼슘을 연면 살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서 콩이 이제 생장이 되게 왕성해졌어요. 왕성해지게 되면은 이 중간 마디가 좀 늘어납니다. 중간 마디가. 그러면은 가운데 쪽에 그냥 이게 헝하니 좀 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 좀 더 우쩔함이 있다 그럴 때는 요 병충해 방제 두 번째라든가 세 번째 요 타임을 해가지고서 이때 코시규산을 넣어가지고서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절가를 짱짱한 상태로 해서 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7월 중하순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7월 22일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렇게 충실한 상태를 만들게 되면은 저장 양분을 축적을 한 상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적심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숨어있는 곁가지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적심 작업이 끝낸 후의 모습들입니다. 조금 아쉬움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충실도가 조금 높은 상태를 만들어 놓고 적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는 그냥 보통 상태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주 엽색이 진한 상태에서 충실도가 아주 빼곡하게 있는 상태로 우리가 순치기 작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이 다수학 비결은 있잖아요. 적심하기 전에 7월 21일 전에 충분한 영양생장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자르게 되면 옆에서 숨어있던 곁가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막 나와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신엽 발생이 늦거나 이럴 때는
아묘산 여행자를 살짝 살포를 하게 되면 되죠. 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 곁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고, 곁가지마다 애가에서 우리가 꽃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럼 꽃이 여기 나오고요. 줄기 신장을 이렇게 하게 되죠. 만약에 이때 또 장마가 되고, 우쩔한다고 볼 때는 절간이 너무 길어져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때 호식유산이 좀 살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또 아니면은 이 노린재 피해 때문에 노린재들이 이런 새순이나 그 이런 데를 흡집을 하면서, 줄기를 흡집을 하면서 이렇게 고사를 시켜버립니다. 이때 농약으로 볼 때는 등록약진 청실, 홍실 또 아니면 팬텀 쪽을 살포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 친환경 약재 가지고서 우리가 해충싹 가지고 살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화기가 형성되고요. 꽃이 형성되는 거죠. 발달하고 꽃자루가 신장을 하게 되면서 개화를 하게 되고 이렇게 개화를 합니다. 여기 암수라고 수술이 보이죠. 개화를 하고 그러면서 개화와 동시에 이게 꽃이 이제 수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신엽생장이 다 완성이 되면서 꽃이 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잎이 생긴 상태를 보시면은 이렇게 요 상태, 충실도가 되게 좋죠. 이렇게 마디사이가 짧고 두툼한 잎을 만들어야지만이 다 수확이 되는 것이고, 그걸 할 때 이 사정 모두싹하고 캔마거, 카비엠 살포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은 꽃이 맺혔고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쏠리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 작업이 또 안 되게 되면은 과도하게 영양 생장이 이어지게 되고 밑에서는 요소비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더 우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생식으로 전환되는 기법에 대한 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합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이파리가 일단 충실해야 돼요.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땅에서 올라오는 질소가 있더라도 위에서 만들어지는 탄수화물, 광합성 산물이 C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 비율상으로 지상부의 기능이 우리가 C가 많아지게 되면은 균형을 생장을 하면서 결실률이 극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식 생장을 유도를 하게 되고요. 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뭔가 이유로 해서 황화돼 버리면은 이파리가 손상이 돼 버리면 소용이 없죠.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비들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또 거꾸로 있잖아요. 꼬투리는 하나도 없는데 그 계속해서 요술비를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9월달, 10월달에 보면은 이게 콩 이파리 농사를 지는 건지 뭔지 모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진짜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관행 농법에서 날씨에 너무 좌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좀 더 그 기술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 결실률을 극대화하는 작업에 대한 것을 이제 실제로 실천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때도 또 우쩔아버립니다. 비가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 우쩔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산을 좀 살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거진 상태가 오는데요. 이때도 계속해서 우거진 상태에서 영양생장으로만 치중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이 우리가 넝쿨이 되듯이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집니다. 이때 영양분을 협실이라고 그러죠. 꼬투리 쪽으로 쏠리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꼬투리가 만들어져야죠. 얼마나 많은 꼬투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자, 이게 꼬투리입니다. 얘들도 이파리처럼 광합성을 해요. 영양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실하게 나오게 하고요. 여기에는 콩알이 하나 들은 것도 있고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보통 두 개, 세 개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자리에서 세 개의 꼬투리가 생겨야 되고 세 개의 꼬투리마다 세 개씩이 콩이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꼬투리가 비대를 하게 되죠. 자 여기 꼬투리들이 비대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은 이파리 영양분이 일로 더 좀 쏠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때 노린재가 되게 심해졌어요. 우리나라에 점점 봄에도 그렇지만은 8월달, 9월달에 이런 노린재 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나중에 품질이 너무 떨어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말고 요 부드럽고 연할 때 노린재들이 흡집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충싹 가지고서 방제를 하시면은 종합적인 방제가 돼요. 해충에 대해서 나방에 대한 것부터 노린재까지 또 총체라든가 응이라든가 진드물까지도 동시에 방제되는 해충싹을 적극 추천을 합니다. 자, 이게 노린재 피해입니다. 자, 그리고 꼬투리가 비대 성기가 되면
아주 엄청나게 막 세 개씩 이거 두 개 막 비대를 할 때 이때는 이 영양분이 결실적으로 좌우를 해주는 조절을 해주는 그런 물질인 둥서 쪽을 좀 더 살포를 하게 되면은 결실률이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카비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생식을 전환시켜주는 아데노신이라든가 그런 물질 가지고서 투입을 하게 되면은 얘들이 생식적으로 더 신경을 쓰면서 과도한 우쭐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붕산, 캔마그, 카비엠 이런 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가 되면은 우거지면서 이런 녹임병이 많이 생기고 또 그다음에 세균병, 들불병이라든가 이런 불만병도 전염하고 전문인병도 전염이 많을 때입니다. 이게 하나치고 또 다른 거 생기고 그 개념이 아니고 요 최근의 경우에서는 요 네오보르도 이것도 동제입니다. 동제 콩에 등록된 약제인데 이거의 경우에서도 곰팡이하고 세균병을 동시에 잡습니다. 아니면은 요 새로 나온 올팡이라고 그런 것은 있잖아요. 얘들도 곰팡이하고 세균에 대해서 동시 방제 효과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살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줄기 마름병에 대한 것도 아리헥사 또 아니면 네오보르도 아니면 올팡 가지고 동시에 다 방제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비대기 포장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식 생장으로 영양분을 이동시키고요. 이럴 때 또 너무 일찍 황화돼 버리면은 좋은 게 아닙니다. 토양 상태가 너무 지력이 떨어졌다든가 또 아니면은 너무 말랐다든가 할 때 좀 나오는 증상들이죠. 자, 그렇게 하고 꼬투리가 발육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서 그 우리가 이 꼬투리당 콩알수의 경우에도 세 개가 들어가게끔 만든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꼬투리당 콩알수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충실도를 높이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개화의 조숙성도 있고요. 자, 콩이 크기와 수량성에 대한 것, 대립종보다는 중립종. 이게 또 꼬투리하고 알수가 많아야지 다수확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음에 성수근 있잖아요. 겨울철에, 가을철로 넘어가면서 해가 좀 짧아지고 또, 그러고서, 이 온도가 약간 유지가 될 때, 이때 촉진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대하는 모습들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매달려 있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많게 되면은 이파리는 엽석이 영향을 뺏기다 보니까 약해지죠. 그 밑에서는 요소비를 계속 만들더라도 얘들이 결실에 필요한 그 영양분을 다 쓰여버리기 때문에 엽석이 항상 요 상태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서 우리가 등숙을 하게 되고 또 다음에 황변기를 맞게 되면은 거의 이쪽 충주 쪽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달 20일에서 10월 말 정도까지 수확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벼 수확 작업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11월 달에 넘어서도 우리가 이 말른 상태로서 수확을 하는 농가들도 꽤 있습니다. 이게. 자, 이 등숙기 표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나중에 그 꼬투리가 수분이 여기서 수분 함량이 40%에서 60% 정도 수준 됐을 때 그때 수확을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 꼬투리가 벌어지면서 이 많이 탈립이 됐는데 최근의 경우에서는 탈립이 좀 적은 품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확을 하고 탈곡까지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성숙기 후에 7에서 14일 정도에 되고요. 그래서 이때 황변이 됐을 때 이때 수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수확을 하는 작업 또 그러면서 최근에는 콤바인 가지고서 하는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점점 밭작물이 기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럴 때 혼자서 하루 5,000평 정도는 무난하게 콩밭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또 서리태 탈곡하는 모습, 또 콩 정산하고 선별하는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런 선별장에 가서 물건을 보니까 너무 이 찌르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콩이 알도 커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콩이 약간은 적어 보이더라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충실도를 높이는 작업을 반드시 해가지고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콩밭에 생길 수 있는 잎꽃병에 대한 거, 묘상에서 많이 생기죠. 또 녹임병에 대한 거, 미라병, 곰팡이병입니다. 또 불마른병,
그러고서 세균병이죠. 또 그러고서 진눈물에 대한 거, 응애에 대한 거, 노린재, 또 파밤나방에 대한 걸 이걸 잡아주고요. 이 오갈 증상에 대한 거하고 스펠 받으면 뿌리가 못 자라면서 뿌리를 통해서 요소비를 못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노랗게 변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마그네슘이 없으면은 황변 증상들이 짝대기처럼 보이게 되고 또 꼬투리들이 흑변하고 갈변하는 그런 장애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기별로 해가지고서 방제 작업을 제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병충해 대한 것들도 제대로 막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농약을 위주로 해서 처방전을 만들어 봤고요. 우리가 좀 더 이것을 더 분석을 해가지고서 우리 지역에 맞는 처방법과 또 거기에 영양 처방법을 같이 겸비해가지고서 우리가 콩밭의 경우에 우리가 연간 5회 정도의 방제를 가지고서 충분하게 병과 충에 대한 것을 다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런 바이러스 증상에 대해서 바이러스 증상 여러 해충들이 많을 때 이런 증상들이 심합니다. 특히 콩밭에서 6월달에 뜨겁고 건조할 때 진눈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진눈물이 그럼 미리 잡아줘야 되고요. 그럴 때는 아예 엄더라도 약효가 오래가는 그런 핵사공 같은 걸로서 진눈물 발생 그 초기에 방제를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티러스라는 것이 바이러스 경감제입니다. 혹시 이 증상이 바이러스 증상이 심할 때는 안티러스하고 우리가 해충싹하고 같이 방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녹임병에 대해서 녹임병은 이 밑에 베노밀에서부터 네오브르도 특히 네오브르도 쪽을 추천을 좀 합니다. 또 오티바 그리고 올팡 이렇게 살포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조금 네오브르도는 그 대신 뿌렸을 때 전후로 해서 그 우리가 강우가 될 때는 꼭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고 역병에 대한 거 뿌리가 썩죠. 등록 약재인 우리가 아리 핵사 가지고서 우리가 방제가 들어가면은 괜찮고요. 그러고서 미라병 그래서 베놈이라고 네오브르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 네오브르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동제기 때문에 이런 콩에서 문제가 심각한 세균병하고 곰팡이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살균제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탄저병에 대해서도 탄저병은 제가 올팡을 권장을 하고요. 탄저병에 대해서 지금 등록약제가 여기서 볼 때 메칸이라고 그런 것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아리킬트 가지고서 방제를 하셔도 이런 탄저병이라든가 기본 곰팡이는 방제를 잘 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세균병입니다. 아주 고온 다습한 상태에서 급속도로 전염을 하고 있는 이런 불만은병에 대한 거 등록약제를 봤을 때 01 스마트 또 바이오메딕스 쪽으로 방제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검은 뿌리 썩은 병에 대해서도 아리 핵사를 쓰게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스마트하고 올팡 네오브로드로 들어가게 되죠. 또 자주문이병도 베노밀 또 이런 그 갈색 전문이병도 스마트에 대한 거. 자 그러고서 갈색 문이병에 대해서 베노밀 쪽입니다. 또 흰가루병에 대해서 오티바 쪽이 들어가죠. 이러한 몇 가지 등록약제를 좀 알아봤습니다. 좀 더 콩밭의 경우에는 좀 비싼 약제를 쓰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의 경우에는 아리 핵사를 중점적으로 방제를 하고 또 중반이나 후반 쪽에는 우리가 중반에서 그 네오브르도를 쓰시게 되고 또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올팡 쪽으로 방제하시면은 방제가 잘 될 수 있고요. 특히 콩에서는 중요한 게 이 꼬투리에 우리가 노린재 피해가 받지 않도록 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는 청신홍실이 등록된 약제로는 보통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해충싹이라고 나온 유기농업자재도 상당히 잘 듣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해충에 나방석도 동시에 다 듣다 보니까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거고요. 그 대신 노린재는 얘들이 해가 떠가지고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급속도로 활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새벽 위주로 우리가 살포를 하시게 되면은 방제가를 확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방까지도 동시에 되게 되고요. 유인 포획기도 있고 또 이런 등록 살균제에 대한 것도 조금은 우리가 이걸 나중에 정제 화면으로 좀 보시고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등록 살충제도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러한 그 콩에 대한 좀 핵심 재배 기술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그 산지가 많고 또 그리고 밭이 많은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콩이 관행 농법 위주로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뭐 만족스럽지 않고 그냥 집에서 먹는 거지 뭐 좀 뭐 파는 거지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콩의 경우에서도 전문 농장화해서 생력화된 그러한 관리를 통하고 기계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콩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좀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에 대한 거 좀 더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농장화에 필요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또 그러고서 항상 저희 그 충주농협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콩을 비롯한 여러 작물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그 재배 기법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자료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